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총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와 조이시티,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선 YG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어떤 그 BTS의 그 콘서트가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게 되면서 엔터 업종으로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이 쏠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YG엔터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타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각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3분기 이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4분기부터는 꾸준하게 영업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동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 그 블랙핑크 그 멤버 중에 한 명의 그 리사의 솔로 앨범이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YG엔터뿐만 아니라 자회사 YG플러스까지 실적 성장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내에서는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른 어떤 콘서트 재개 그리고 관련된 그 판매 수익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YG엔터와 마찬가지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미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회복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12, 2천억 건 정도를 발행을 하면서 영업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안정된 12 발행을 달성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카지노 부분은 물론 국내 그 인보다는 그 외국인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행이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카지노 실적은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비카지노 부분에 그 같은 경우 2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그 안정적인 비카지노 부분의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포스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카지노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